이 본격적인 비서 처리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기름 유출 사고를 당했던 태안 지역의 만리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대다수 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고의 여파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고민과 아픔 취재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예상치 못했던 기름 유출 사고. 태안 앞바다에는 6만 3천 드럼의 기름이 재앙처럼 뿌려졌습니다. 7개월여의 방제 작업, 태안 주민은 물론이고 12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섰습니다. 태안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회생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안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기름띠 대신 보이지 않는 불신의 그늘 속에서 2차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속이 그냥 부글부글부글 한다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끼리만 그냥 만나면 그냥 싸매는 겨. 전부 다 지금 칼날같이 서 있죠. 마음들이 개인개인 다. 아, 폭발 직전이에요. 이 방제비 8월 초까지 해결 안 되면 폭발, 폭동 나요. 지난 토요일 태안 최대의 해수욕장 만리포를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축제까지 열리고 있었지만 인근 횟집이나 주변 상가들에선 피서객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대를 한다는 건물도 눈에 띕니다. 상인들의 얼굴도 어둡습니다. 휴가철에서 장사가 들어왔는데 사람들도 그냥 다 갔잖아요. 한강 같은 이런데 공사가 없어요. 아, 다 텐트 치고 자리 다 마련하고. 네, 한강 치고 장사를 해야지. 올해는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기름 유출해가지고 회집도 운영도 못하고 그러면은 고기도 늦지 못한 상태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없네요. 걱정이 나죠. 태산 같습니다. 축제에는 100여 척의 어선들도 동원됐습니다. 선박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곳에서 만난 김성환 씨. 몇 달 동안 손님이 없어 묶어두기만 했던 배를 오랜만에 가동시켜 보는 거라고 합니다. 재작년 10톤급인 낚싯배를 장만했다는 그. 하지만 배만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나이가 젊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죠. 크게 한번 해보자 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왔는데. 저것도 다 융자 받아서. 다 그렇죠. 융자죠. 지금 다 은행 빚이죠. 지금 은행 빚만 해도 진짜 이자만 해도 지금 진짜 참 말도 돼요. 이제 한 달이면 뭐 참 3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뭐 지금 살기가 참 막막해요. 지금 이게 뭐. 단골 낚시꾼들과 성계약도 하고 선수금을 받으며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기름 유출 사고 후 계약은 모두 취소되고 돈도 돌려져야 했습니다.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사고 초기에 받은 몇백만 원의 생계비는 대출금 이자로 다 나갔습니다. 생계비가 1월 달에 한 번 나오고 3월 달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한 거는 10원 한 장으로 지금 못 받았어요. 매년 피서 인파로 붐비던 만리포 해수욕장. 축제가 시작된 첫날이지만 해변엔 파라솔 몇 개가 전부입니다. 작년, 재작년 대비 20%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봄에 또 봉사 활동 한번 왔던 계기가 있어서 또 한 번 더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계기로 다가옵니다. 그거는 뭐 전혀 염려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가 잘 됐네요. 사람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물이나 이거 오는 거 다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복구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애들이 뭐 바닷가 오니까 더 좋아하는데요. 전문기관에서 해수욕장 기준 적합 판정을 냈지만 경제 불황에 기름 사고로 인한 선입견까지 더해져 찾는 이는 아직 적습니다. 상가는 물론이고 태안 일대의 숙박업소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성수기엔 늘 방이 모자라 애를 먹었지만 올해는 축제를 한다고 해도 숙박객이 없습니다. 26개나 되는 객실 중 대다수가 비어 있습니다. 작년 7, 8월 성수기에는 12만 원, 10만 원에도 예약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였지만 올해는 7월은 물론이고 대다수 직장인들이 휴가 기간인 8월에도 잡힌 예약이 없습니다. 취재 중 걸려온 숙박 문의 전화. 지금 파보라고. 방 하나? 5만 원씩 해드릴게. 예.
이제 요즘에 성수기 때는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5만 원씩 해준다고. 5만 원씩 50% 응? 다운해도 손님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고 정말로 응? 살기 정말로 이거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아기로 사는 거라고. 지금 나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바다에 닥친 재앙은 고통의 도미노가 됐습니다. 관광 수익까지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주민들의 마음도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싸움이 날마다. 그 평상시 보면 초고 싸매 일도 아닌데 서로 그냥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더라고. 아,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게 저기 태안 그 보건의료원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기 주민들은 공황장애를 이 지금 현재로 앓고 있다는 거예요. 만리포보다 더 작은 해수욕장들은 어떨까? 한산하기만 한 해변. 천리포, 백리포 등지의 주민들 사정은 더 딱합니다. 해수욕장은 개점 휴업 상태. 북적이던 수산물 판매장도 관광객을 찾기 힘듭니다. 이 집도 지금 장사도 안 돼서 지금 울게 됐는데 그거 찍어봐야 울통 터져가지고 지금 폭발 직전인데. 그럼 지금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해요? 생계 유지 어디 빚내고 사죠. 은행 대출 받고. 여기 가게 찍어봐요. 장사 안 돼서 그 옛날 작년에 예상값 안 된다고 난리고 지금 돈 빌리지로 신인척들은 다 빌렸었어요. 은행 건에. 이자 그거 나오면 생계비 나오면 이자 갖고 애들 전화 학비 뭐 그거 내고 나면 뭐 없어요. 아이고 못 사네 못 사네 지금 울기 직전이에요. 한 식당은 아예 쉬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무기한 휴업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3층으로 이루어진 제법 큰 식당. 텅 빈 홀에는 빈 수조만 놓여 있습니다. 비어있는 홀 이제 한 6, 7년 된 거잖아요. 네, 7개월 지금. 비어있는 홀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유,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다 차려서 해놓고서는 응? 그 잠깐 한순간 저렇게 생겨 이렇게 기름을 갖다 부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렇게 굳게 이렇게 살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소문난 관광지라 한철 장사 수입만도 꽤 됐었다는 식당. 하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180이 얼마야 이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연체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7개월 연체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끊는다고 해서 예. 우리 시집간 딸한테 예. 이 전기를 끊으면 어떻게 사냐 살 길이 없잖냐 애들하고 당장 그래서 30만 원만 타고 그렇게 해서 한전 가서 30만 원을 사정해가지고 전화는 끊기고 상수도세도 월요일 날까지 안 내면 끊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은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건비 해결이 안 나면은 정말 이짝 지역 주민은 나뿐이 아니라 다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다 사람 죽게 생겼어요.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인 방제 인건비. 7개월 동안 칼바람을 맞으며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 일당 남자 7만 원, 여자 6만 원. 하지만 6개월 동안 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석유기금 IOPC에서 통보한 1, 2월 방제 인건비 지급 비율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모항리 이장님이 보여준 사정표. 의항 50%, 모항 22%, 만리포 15%. 제멋대로 인건비를 깎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누구도 속 시원히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방제할 때는 열심히 이제 뭐 빨리 하려고 독려도 하고 하더니 이제 기름 다 닦으니까 일 다 시켜 먹고 인건비는 안 주고 말이야. 이런 상태라면은 그냥 건물 뺏기고 땅 뺏기는 꼴 되겠다니까요. 결국 주민들은 방제 비용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원면에서만 1,200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손에 쥐어본 돈이라곤 사고 초기에 지급된 생계비에 작년 12월분 방제비가 전부.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답변이 있으면 우리가 서명받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받고 이게 관찰이 안 되면 엄청난 서열사태가 날 겁니다.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다 전체 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유류대책특별위원회까지 꾸린 정부.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특별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제가 좀 그 몇 번보다도 저희들이 그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몇 번을 했는지는. 유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6월 19일 날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걸 발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관계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지금 다 기억을 하지 네.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사한 피해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글쎄 그걸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IOPC에서 인증하는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는 것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번 대한앞바다 기름 피해액이 얼마인가 예상 피해액이 얼마인가를 딱 자료 가지고 있어야 정부에서 IOPC가 잘잘못 또 방제회사의 잘잘못을 지적할 거 아니겠습니까? 태안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 7개월 모두의 무관심 속에 태안 주민들은 내일 아침의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2008년 여름 태안엔 또 한 번 희망이란 이름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태안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믿고 있던 방제 인건비는 최고 100%, 최저 15% 수준으로 사정된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루 만 원이 겨우 넘는 액수입니다. 게다가 지역마다 인건비가 많게는 85%까지 차이가 나서 주민들 간의 불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생계비가 막막한 주민들은 정부도 국민들도 이제 자신들을 잊은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치주질환을 호소한 20대 중반의 한 여성. 종종 잇몸이 붓고 이가 시리다고 했다. 그녀는 10여 년 전 충치로 인해 8개의 치아에 아말감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이 여성의 치과 진료비는 얼마나 될까? 서울 양천구 5군데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우선 A치과. 의사의 진료가 끝나자 직원이 예상 진료비를 설명해 주었다. 인근의 B치과. 병원 직원이 직접 적어준 예상 진료비는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였다. 인근의 또 다른 C치과. 이 병원이 내놓은 예상 진료비는 123만 원. 앞 치과들보다 100여만 원이 적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의 D치과. 예상 진료비가 훌쩍 뛰었다. 치료해야 할 치아의 개수부터가 많다고 했다. 진료 후 직원이 각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준 예상 진료비를 합해보니 311만 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찾은 이 치과. 제가 1번, 1번, 2번, 금리 3번, 이에 아말감 4번. 그다음에 사람이 빼는 거는 언제라도 1년 내로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마음만 빨리 먹고 빨리 뽑아요.
이 치과가 내놓은 예상 진료비는 99만 원. 앞에 D 치과와는 무려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한 사람을 두고 같은 지역 내 다섯 군데의 치과에서 제각각 내놓은 예상 진료비가 99만 원에서 311만 원. 그녀는 대체 어느 치과로 가야 하는 걸까? 네, 물론 진단과 처방은 의사 고유의 권한으로 재료와 치료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같은 환자를 두고 어떤 치과 의사는 99만 원이 든다. 또 다른 의사는 311만 원이 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환자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동훈 PD, 네. 이 치과 진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진료비 부담 때문에 쉽게 치과를 찾지 못하는 일이 사실 많습니다. 또 어떤 치료비는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인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신 것처럼 치과마다 진료비도 달라서 환자들의 불만도 큰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싸면은 혹시 나쁜 재료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너무 비싸면 바가지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렇게 그 치과 의원에 따라서 치료비가 천차만별인 거죠? 예, 이 금니를 씌우는 것 등의 보철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교정 이런 치료들이 모두 비보험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료비의 상한선도 없고 그야말로 치과 의사의 자유재량에 따라서 진료비가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대체 각 치과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진료비를 정하는지 취재해봤습니다. 같은 환자를 두고 한 지역 내 다섯 군데 치과의 예상 진료비는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대체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311만 원과 99만 원이라는 예상 진료비를 내놓은 두 치과를 찾아갔다. 치아 엑스레이 촬영까지 하고도 의사의 진료 후 99만 원이라는 가장 저렴한 예상 진료비를 내놓은 치과. 아마 여기 진단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진단 차이가. 가격도 저희가 많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네. 개인 견해가 있어요. 네. 견해 차이가 있어요. 보셔서 그냥 쓸만한 거는 쓰게 하고 좀 심한 거 세 개만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다른 치과들과 상의한 진단을 내린 뒤 예상 진료비로 가장 고가인 311만 원을 내놓은 치과. 조금 비싸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진짜 또 아래 좀 나도 옆에 있는 데랑 비슷하게 맞춰야지. 그래야지 나도 장사가 되지. 주변에 있는 데서도 그게 야, 너 얼마 받냐? 나 얼마 받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들은 다 받는 된다. 우리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하는데 나만 비싸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정보를 잘 못 아는 거죠. 이 치과의 한 관계자는 예상 진료비가 높은 것은 의사의 실력이 여타 병원과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우리는 이번엔 치아에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 30대 남성을 네 군데 치과에서 진료받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많게는 56만 원이고요. 적게는 46만 원 정도 되실 것 같고요. 반면 니은 치과의 원장은 치석 제거, 즉 스케일링 외엔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디귿 치과 역시 치아 상태가 양호하다고 했다. 그런 건 따로 뭐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뭐였죠? 아주 좋은데. 뭐였다? 예. 스케일링은 언제쯤 했나요?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거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면서 살면 좋고 나머지 문제는 뭐 전혀 없고 그러니까 다른 치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근 리을 치과 원장의 진단은 사뭇 달랐다. 생각하지 마. 치료 예상 항목들 모두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게 리을 치과가 내놓은 예상 진료비는 115만 원. 리을 치과 원장을 만났다. 그는 치과 진료비가 고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인테리어 하는데 비용이 다른 데도 두 배로 들어. 전화 같은 데는 평당 몇백씩 해요. 지방은 평당 100이면 해요. 그럼 그 차이를 누가 보상해 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왜 병원에다가 왜 그런 기업적인 그런 걸 적용을 안 시키는지 저희 사업자 정신일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사업자인가. 사업적인 마인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의사는 희생해야 된다,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저도 직원들 월급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적인 마인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제작진이 취재한 치과는 30곳에 달한다. 그런데 그 치과들 대부분은 예상 진료비를 내놓은 후엔 진료비를 할인해주겠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한 치과는 환자에게 심지어 이런 제안도 했다. 카드로 저희가 결제하시면 15% 할인해드리고요.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영수증 안 끊어가신다. 그러시면 20%까지 해드려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 항목이 더 많은 치과. 고가에다 또 치과마다 들쑥날쑥한 진료비 때문에 헷갈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역시 서민들이다. 그 이빨 뭐 불편한 데 없어요? 이빨이 안 좋아. 부가리로만 먹는 게 이건 묵이니까 물렁물렁하니까. 아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묵이네요. 묵이야요. 뭐 단단한 건 잘 못 드시는 거예요? 네, 단단한 건 잘 못 먹죠. 치아가 어디가 안 좋으세요? 여기 우아리가 다 없어요, 엄니가. 아다 금리. 다 이것도 다 안 해요. 지금도 안 좋지만 그냥 견디는 거예요. 목돈 들어가니까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해요. 뭐 드시겠어요? 병이야, 병어요. 병어요? 이거 드시는 데 뭐 치아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유, 네. 치아가 없으니까 이제 물렁물렁한 것 같죠. 아, 그런 한쪽 치아들은 불편하지만 그나마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쪽의 치아들로 견딘다고 했다. 다 깨끗하죠. 몸살에 때려 박으시니까는. 한 번 할 때 임플란트 하고 이 압력을 했을 때 1,250만 원 들었어요. 1,250만 원이요? 네. 그 돈 누가 냈어요? 그건 내가 내죠.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일을 다니니까 내가 저 적금 벌어서 많았던 걸로 해야지. 아들들 뭐 학교 다니는데 걔들이 돈 있어요? 아, 적금 부으신 거? 그렇죠. 적금 몇 년 부으신 건데요? 한 5년짜리 붙죠. 5년 적금 부으셔가지고 이의하신 거예요? 네, 네. 성형외과인가 뭐 그거하고 치과가 너무 푼이 튀어나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네. 싸운 거죠. 속칭 야매, 즉 무면허 불법 시술업자에게 치료를 받은 뒤 이가 더 망가졌다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야매로 받았어요. 치과 있는데. 치과에서는 비싸고 돈도 없고 이도 서민들이 더 망가지지. 예? 그 뭐 돈 있는 사람은 다 뭐 그냥 목돈으로 있으니까 뭐 걱정이 안 되는데 또 망가져도 서민들만 또 망가져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만큼은 의료보험이 되었으면 그게 소원이고 바람이에요. 그 내 돈, 예, 친구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다 이가 아파도 돈이 없어 못 가니까 안타깝고. 그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가의 비보험 치과 진료비를 두고 재료의 원가 문제가 번번이 불거져 왔다. 한 치과 재료상은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저희도 재료를 하니까 재료값은 이건 한 몇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를 환자한테 이득을 이게 도대체 얼마야 막 이렇게 대신 진짜 마진을 엄청 많이 남기겠다. 얼마?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봤던 80%에서 90% 거의 어떻게 보면 99%까지 매길 수도 있거든요. 최근 많은 일반인들이 시술받는다는 치아 미백. 역시 비보험 분야인 미백 치료비도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다. 미백은 얼마 정도예요? 60만 원 이상이에요. 60만 원, 기본 60만 원. 미백은? 미백은 50만 원. 미백은 저희가 교정하신 분들은 좀 저렴하게 해드리고요. 보통 그냥 오시면 70에서 90정도 되고 교정하신 분들은 50만 원 정도? 그렇다면 미백 치료에 쓰이는 재료 원가는 얼마일까? 미백 재료 같은 경우는? 미백 재료는 한 개가 8만 원인가? 8만 원, 한 세트. 한 세트면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한 두 사람, 그게 틀려요. 늦게 되는 사람은 더 쓰고, 덜 되는 사람은 한 세트로 있는 거예요? 한 세트로 되고. 고가의 진료비가 드는 걸로 유명한 임플란트 시술. 원가는 20여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비용은 뭐 180 받고 있고요. 180만 원이요? 그건 국산인가요? 예, 저희는 국산 신고. 대신 비용은 저희 임플란트 하나 쓰는데 이게 50만 원 드시거든요. 그게 국산이에요. 전 국산 껐어요.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국산, 수입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국산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선이고 수입은 250만 원 정도 하세요. 치과 의사들은 한결같이 임플란트 등의 치료비에 원가를 거론하는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료의 원가가 진료비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 임플란트 가격을 원가만 말씀하셔가지고 임플란트 심는 사람 기술에서 왜 이렇게 안 하고 그 장비를 사잖아요. 장비가 보통 500에서 1000 사이예요. 거기는 감가상각 왜 안 되냐는 거죠. 직원 인건비 들어가죠? 에어컨비 들어가죠? 그런 거 다 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거 경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진료비가 산정이 돼야지 단순히 임플란트 이번에 10만 원짜리니까 그리고 200만 원짜리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고급 인테리어와 최신 장비 없인 경쟁에서 버티기 힘들다고 했다. 투자한 비용조차 회수하기에 벅차다는 게 그들의 항변이다. 디바이스 청바지 옛날에 수입할 때 원가가 막 얼마였대요. 근데 그걸 20만 원 사이고요, 환자들은. 웬만한 사람들. 근데 거기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재료비, 임플란트 재료비 보통 4, 50만 원 들어가요. 그거를 하고서 저희가 2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왜 뭐라고 그래요? 총 4배, 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불만이 많죠. 한 치과 의사는 신경치료, 발치 등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수가가 턱없이 낮은 것도 큰 이유라고 했다. 비보험 분야인 임플란트, 교정치료 등의 진료비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경치료는 내가 1시간 앞에서 치료를 하는데 3,500원이에요. 사람이 2시간 뺐어요. 15,000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비싼 것이 치과사들이 그나마 그렇게 노력하고 힘든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정비나 임플란트비나 보채비가 치과가 폭리를 취하는 것 같다는 환자들과 투자 비용도 회수하기 힘들다는 의사들. 그런데 제작진이 만난 한 치과 의사는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자신도 궁금하다고 했다. 치료비가 돈이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치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반 신경도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는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의 너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제가 오히려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자부한 뉴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치료비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환자와 의사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오는 동안 치과계나 당국의 고민은 없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의료비에 대한 정확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금이 그냥 들어가는 게 금형을 떠야 되니까 형을 뜨는데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충 이제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니까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게 공정하게 시장에 따라서 시장의 가치에 따라서 정해지고 두 번째로 이 만약에 그 금리를 해낼 때 그 기술료 의사들이 필요한 정신적인 노동 부분이나 육체적인 노동 부분 이런 부분을 어느로 어느 정도로 환산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런 연구가 정확하게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동훈 PD. 네. 이 치과는 오랫동안 환자들로부터 비싸다 또는 그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소리를 들어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적절한 치료비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치과 재료의 원가만을 놓고 폭리다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해선 치과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서민들의 사정을 치과계나 혹은 보건당국이 얼마나 헤아리고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네. 손정원 아나운서, 네. 이 치과 진료하면은 대체적으로 보험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준비한 통계 자료를 보시죠. 2006년 다빈도상병, 말이 좀 어렵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병을 많이 앓고 있나 나와 있는 통계 자료인데요. 1위의 경우에는 고혈압, 2위는 급성지관제염 등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4위가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6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9위가 치아 우식 중이네요. 10개 중에서 3개가 치주질환인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이 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얼마가 될까요? 치과 이외의 병원의 경우에는 전체가 64.3%가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64.1%, 약국의 경우에는 71.5%였는데요. 치과의 경우에는 23.6%, 다른 병원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네, 오동훈 PD, 이렇게 이제 치과 네. 건강보험 적용률이 낮으니까 치과에 갈 엄두가 잘 나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그 적용률이 낮은 거죠? 예, 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 항목을 정할 때 이 네. 치과계 질환은 자꾸 배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그 치과 질환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물론 뭐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이 주변에 보면 치주 질환, 특히 이제 충치를 앓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이 치과마다의 그 진료비 차이가 상당히 큰데.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치과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저희도 취재하면서 계속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참 특이했는데요. 발품을 팔아서 많은 치과를 다니고 그 치료받을 치과를 결정하라라는 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과연 치과 선택의 기준과 치과 보험 적용 확대를 둘러싼 논의들을 취재했습니다. 6년 전 치과에서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비용 때문에 미뤄왔다는 40대 중반의 여성. 이 사이가 벌어져 음식물이 자주 끼이고 종종 잇몸이 시큰거려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 여성도 다섯 군데의 치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역시 예상 진료비는 각 치과마다 천차만별이었다. A치과 216만 원, B치과 215만 원, C치과 40만 원. D치과 162만 원, E치과는 122만 원이라고 했다. 과연 이 여성에게 적절한 처방과 진료비는 무엇일까? 다른 한 치과를 찾아가 다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의사마다 검사 방법에 따라 진단 결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어떤 진단이 정답이라고 확언하기도 어렵다. 다만 천차만별의 예상 진료비를 내놓은 다섯 치과 중 환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었다. 하나만 싸면 될 것 같아요. 한 쪽만 올리면. 네. 진단 괜찮으시죠? 하나만 싸면 되나요? 네, 하나만 싸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뭐 이상이 없어요. 다 또 비슷할 건데 치과마다 다녀도 그렇지? 하나만 그 싸고 다른 건 좀 떼고 그러면 된다고.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진료비는 어느 정도 추산해 주십니까? 싸는 거는 이제 치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기준하는 이제 치과로 치료비 하면 요거는 그 도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체 색깔과 맞춰서 하는 게 있어.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35만 원으로. 다른 병원에서 제시했던 견적서 한 번만 훑어보시겠습니까? 박사님 견적서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환자가 나는 보험에 해당되는 재료를 하고 싶지 않다 했을 때 이건 치료비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안 제가 다 똑같이 그냥 얘기했는데 여기만 이제 45만 원이면 된다 그랬고요. 제일 많은 데는 216만 원. 그러니까 제가 모르달라고 안 그랬고 그냥 다 저기 고 박사는 자신의 견해와 유사한 병원으로 시 치과를 꼽았다. 가장 낮은 예상 진료비를 내놓은 치과다. 그럼 시병원이 진료가 허술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박사님 보시기에는 적정한 것이다. 적정한 거예요. 그럼 이게, A하고 B는 과잉 진료입니까? 그렇게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건 왜냐하면 이 A병원하고 B병원에서 내가 그 다른 치과보다는 최고의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의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그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 치과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 재료나 뭐 이런 것도 다 재료가 너무 많아요. 환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이 고가의 천차만별 치과 진료비를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제도나 의료 제도 하에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뭐 정한다거나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그 시장의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거나 맞춘다거나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뭐 치과 의원이나 이런 쪽에 그런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들이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수단은 없는 거죠. 지난 7월 17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었다. 치과치료의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런 치과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지만 이렇게 그 사회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논의하는 것들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토론회나 그들은 아동주치 제도와 스케일링, 그리고 노인 특례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세 가지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약 1조 2천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 인상액을 월 2천 원으로 추정했다. 건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치과 건강보험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7.3%에 달했다. 또 적절한 인상액이 1,000원에서 3,000원 사이라고 대답한 이들이 43.2%였다. 한때 건강보험 대상이던 스케일링은 2001년 7월 재정 적자를 이유로 제외됐었다. 그러나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도 스케일링은 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왜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재정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개원 입장에서도 제일 이제 곤란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같은 치료를 하면서도 누구는 보험이 되고 누구는 보험이 안 되고 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막 그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를 통해 치주 질환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 예방적 치료법은 모두 비보험이다.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이가 썩지 않게 한다든지 잇몸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보험이 안 돼 있어요. 국민이 부담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보험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제 관심이 소홀하고 이제 진료를 그렇게 예방적인 걸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치과에 대한 진료 치료나 보철 수요 자체가 줄어들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건치를 비롯한 의료 시민단체들의 건강보험 확대 주장 중 현재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다. 틀니가 필요한 노인 인구가 약 300여만 명에 달하지만 과반수가 시술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래 이빨 하나. 아, 하나 가지고 먹는다니까. 그냥 생겼죠. 밥만 생겼죠. 위에 치아는 괜찮으신 거예요? 위에 거는 틀니. 위에는 틀니시고. 빼고 틀리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못하고 그냥 있는데. 이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어. 위에 틀리하시지. 네? 위에는 틀리 안 하세요. 돈이 없으니까 무너지. 치과는 가보셨어요? 그런 게 되는 대로 치과도 안 가봤지. 뭐 해결권 못하는 거 치과 가면 못 해. 일선 치과에 확인한 결과 한쪽의 틀니 시술비만 약 150여만 원 안팎이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말 돈 없으신 노인분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최소한의 씹을 권리는 줘야 된다. 그것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인터뷰를 통해 틀니 보험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뭐 대상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엔 대상이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 국민의 이 보험료 지출이 또 커지게 마련이거든요. 많이 늘면 늘수록 그런 것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약간 우리는 전향적으로 틀니도 뭐 우리 국민에게 좋다면 노인들한테 좋다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러나 일선 치과 의사들 사이에선 회의론이 만만치 않았다. 역시 문제는 수가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라는 점. 수가가 낮아지면은 재료를 싼 거를 쓰든지 와정을 없애든지 해야지. 우리는 치과가 경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니라. 틀니 보험화가 보철 등의 보험 확대로 이어지는 시초가 되지 않겠냐는 두려움도 회의론의 본질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하나하나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하나가 보험이 되면은 또 다른 게 다시 또 보험이 되겠지. 예, 그리고 지금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계속 받아들이는 또 위치에 가야 되니까 만약에 국민 중에 국민들의 반발도 심해질 것이고 그런 저항감을 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생각도 하겠죠. 이런 가운데 정작 당국은 치과 건강보험 확대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이다. 치과 쪽에 대해서도 그 치과 그쪽 틀니나 치석 제거에서도 그 앞으로 보험 적용을 그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언제 어떤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서 재원 확보까지를 마련을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보하고 방향성도 분명하지만 일단 단기 과제는 아니다. 당장 뭐 올 내년에 이렇게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것. 성인 70%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 비보험, 고가의 진료비 앞에 서민들은 이를 악물고 최후까지 이의 고통을 견디고 있다.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서부터 조금 조금씩 넣어 나가는 거. 그거에 대한 거를 국민들 여론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힘이 모아지면 제가 볼 때 조금 조금씩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틀니가 일부분이라도 보험이 되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혜택을 느끼고 거기서 그 장점을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보험료를
더 낸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한번 보험이 들어오면 사실 또 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넣어서 확대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지,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오동훈 PD, 네. 치아가 없는데도 이제 치과조차 못 가고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씹지 못하는 노인들 봤는데, 아까 누가 그 씹을 권리란 말이 나왔는데 참 신선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치과의 건강보험 적용률을 높이고 말고 하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게 정말 인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그동안에 그 무료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린 시술 사업 같은 것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해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숫자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네. 결국 보험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한 그러한 일회성 사업에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는 과연 노인 틀리, 스케일링 사업 등의 보험화가 현실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허동훈 PD 수고했습니다. 네. 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7%가 치과의 건강보험 적용률이 높아진다면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비보험 치료가 많은 치과 진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반증해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마당에 치과계가 틀니와 스케일링 수가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